딱 일어나며 눈뜨면 하는 게 있습니다. 참나는 현존하는가? 참나가 내 안에서 성성한가? 생생한가? 요거죠. 지금 참, 주인공하고 부르신 스님도 있었잖아요. 일어나서. 주인공, 여러분도 해보세요. 주인공하고, 있어 하는 거죠. 주인공 자리에서 딱 보면서 참나는 현존하는가? 첫 번째. 두 번째 제가 묻는 게 있습니다. 생각은 자명한가? 뻘 생각하고 있지 않나? 한참 혼자 막 이상한 망상에 빠져 있지 않나?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저도 망상에 잘 빠져요.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선을 넘습니다. 육바라밀의 선을요, 생각이 슥 넘어가고 있어요. 그러면 빨리 물어야 돼요. 자명해? 그럼 돌아옵니다. 슥 넘어갑니다. 어이구, 뭐 사람이 한생 사는데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? 갑니다. 자명해? 그러면 부끄러우면 싹 이렇게 와 있습니다. 생각은 자명한가? 늘 물어보셔야 돼. 생각이 선을 금방금방 넘어가요. 그렇지 않나요, 사람이? 감정. 감정은 올바른가? 지금 내 마음에 뭔가 마음이 크게 맺힌 거나 마음이 뭔가 치우쳐서 뭔가 마음이 어딘가에 골머리 빠진 부분 없나 이거죠. 내 감정이. 내 감정이 뭔가에 푹 빠져서 욕심내고 있거나 뭔가를 혐오하고 있거나 내 감정이 치우친 거 없나 물어보는 겁니다. 감정은 올바른가? 요 정도 점검하면은 제가 잘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. 요게 이제 세 번째. 그다음 네 번째. 여기 이제 기운. 기운은 충만한가? 내 정신은 지금 파워풀한가? 단전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. 단전은 빵빵한가? 그리고 단전에서 오는 에너지로 인해 내 정신력이 지금 생생한가? 더 힘이 있나? 이거죠. 왜냐면 정신력이 약하면요. 끌려갑니다.